부산시가 위기의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사업에 2,900억 원을 투입합니다. 부산시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대학 창업 확대, 산학협업기업 유치 등 23개 과제에 2,9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. 2026년까지 연간 3천여 명의 ICT 특화 인재를 키우고 청년 창업가 200여 명을 지원하는 한편 4,500억 원 규모의 R&D 캠퍼스 혁신 사업 유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.